낙산사는 천년골탈로서 신라 함종 동조인 의상대사가 관원보살을 칭견하고 동해에 면한 명산인 오봉산에 671년 문무왕의 장관한 사찰로 낙산사라는 사찰명은 관원보살이 장전한 곳으로 알려진 보타 낙하산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표적인 관음도량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사찰로 인정되어 2009년 사적 495호로 지정되었으며 홍련암 및 의상대 주변 해안 일대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2007년 명성 제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을에서 한 개씩 석재를 내어서 건립한 그런 고을에서 여기 5시 입장이다. 33분 다시. 자, 입장하겠습니다. 남의 허물 꾸짖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살피는 일에 힘써라. 지혜가 뜸인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 그것을 보호하여 소중한 보물로 삼는다. 행복의 시작, 양양. 고맙다, 양양.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의상대 팔경. 낙산의 수영장. 낙산사를 가야 할 거지. 우리 사경 갔다 왔습니다. 자, 갑시다. 흥미로워지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길, 설렘이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마음이 생각에는 행복해지는 길. 흥미로워지는 길로 가서 설렘이 있는 길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는 저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다.
올라간 산은 제495호 사적 명성 제27호입니다. 낙산사 홍해문이 있네요. 2005년에 대형 산불로 소실되고 2006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그렇군요. 원통 보전. 낙산사 칠청석탑, 낙산사 보타전. 우리나라 대표적 가늠성대임을 상징하는 불전이다. 낙산사 보타락, 원통보전과 해수가늠산과 더불어 낙산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늠성대임을 상징하는 보타전 앞과 가늠실을 바라볼 수 위치해 있다. 낙산사 의상대 일출. 야, 낙산사 일출. 낙산사 해수가늠 중앙사리타. 낙산사 해수가늠상. 홍연암 낙산사 산내 암자의 홍연암. 낙산 요양. 들어보세요. 한 번만 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쳤어요. 자, 레디 액션. 넣으면 오늘 대박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수납기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저는 자리는 안 되나? 제가 해줄게요. 손님이 해보세요. 한 자리도 안 잠도니까 누가? 아이따. 500원, 500원입니다. 우리 달마 대사님께서 좋아하시게 자궁이 꼬리내 주세요. 하나, 둘, 셋. 방향 감각이 없습니까, 손님? 했던데. 이제 뭘로 이렇게 사료 보내준다니까 계속 혼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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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